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고발당한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문제가 생기면 직위해제부터 하는 원칙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. 뒤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김대영 기자입니다. 경기도 교육감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들고 법원 민원실로 들어갑니다.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장의 아들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입니다. 직위해제당한 A 교사를 복직시킨 데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. 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사명감이 있고 그다음에 유능한 특수교사가 필요한데 재판부에서 보다 신중한 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탄원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A 교사를 법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A 교사처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교사들도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최근 교육청 전수조사에서 4명의 교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임 교육감은 또 직위해제 원칙을 교육지원청과 논의해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교원단체들 사이에선 진작 적용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뒤늦은 정상화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파편적인 대책을 좀 내면서 오히려 뭐 자기의 그런 정책을 홍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.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도 교육청에 종합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습니다.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.